성경에 보면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그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이승종 목사님, 이분은 참으로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42년 되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 만났어요. 운동하다 보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얻었다면 바로 그분이 오늘 이승종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의심을 받고 살아요. 목사님. 동성년이 얻나. 목사님. 형동생 뵙고 산 지가 벌써 30년. 날마다 전화하면서 뭘 먹었느냐고, 지낸 밤에는 어떻게 잘 잤냐고. 예, 그런데 저분은 도산 안창호 있잖아요. 흥산안 만들어서 독립운동할 때 이 조국의 기둥을 세운 인물로 도산 안창호 선생보다 한질 위쪽에 있습니다. 어깨동무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북미주의 1.5세 목사님들에 말하자면 애들만을 하고 총 대박입니다. 그 저 사람 저분의 인격적 감화력과 그 영향력 아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수많은 1.5세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뭐 할렐루야 교회 간 김승우 목사님이라든지 여기 진반 목사님, 그저께 여기 온 사역 오신 그 김경진 목사님, 노창수 목사님, 김한희 목사님 전부 전양반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런 분인데 제가 그래서 늘 그래요. 도산 안창호보다 상질이다. 왜냐하면 안창호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은 목사잖아요. 목사가 박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유, 좀 이렇게 좀 그렇다고 끄떡끄떡 박수 한번 나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네? 그리고 도산 안창호에게는 훌륭한 형님이 없었어요. 저분에게는 형이 하나. 아, 이게 대단한 분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여러분 뜨겁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뭐 경기를 이기는 분이 한 분 있다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인파가 많았는데 유월절 행사를 끝나고 돌아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KWMC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제가 이민 목회를 36년 했는데 교회는 그리움의 공동체입니다. 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이 있어요. 저는 그 교회를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주일에 설교만 한다고 해서 멘토링은 열심히 해놨습니다만 제 마음대로 교회를 많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은퇴를 지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인을 위해서 패리시 미니스트 하는 일반 목회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유학하자마자 시작한 교회 개척교회를 맨 처음에는 미드웨스트인 캔사스시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를 제가 2세한테 넘겼습니다. 1.5세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군대가 굉장히 1세들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잘 모르는데 되겠냐 안 된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1.5세 2세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 강단을 빌려줘야 돼요. 비워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연습도 하고 시행착오 해야 됩니다. 못한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면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갈까? 아틀란타에 가서 또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 목회를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4년 만에 수백 명이 모였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이 느낀 것을 보니까 다른 교회 교회들 제가 다 모아놓고는 자랑하는 거리 됐어요. 보니까 아 이거 하나 주면 되겠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실 교회의 표어를 갖다가 The Church for Second Generation. 우리 교회는 이세를 위한 교회다.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이세를 위하지 않나 하고 있으면 다 하는데 실제는 이세들에게 건강과 시간을 내주지 않는 존재 아니냐. KWMC 이건 마침 돌아간 대로 보세요. 돌아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사실은 여러 선교사님들 목사님 만나서 제 가슴이 먹먹하고 KWMC에 제가 이 고생의 사무총장 동생처럼 돌아다니면서 성경제가 30명이 됐는데 저는 이 강대성에 올려놓은 글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떨리고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벌벌 떨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순정 이미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를 아틀란타 교회를 이끌어보세요. 우리 패스터 빌 씨한테 그리고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 제가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또 그것 역시 1.5세 목사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은퇴를 받거나 무슨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피복음을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에게 generation to another generation to generation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요즘은 제가 이제 은퇴하는 말을 써서 그런지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왜 그런가 그러면은 보고 싶은 교회들을 만들기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의회한테 어떻게 될까 해서 조심스러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소개되겠다 해서 샌디에고에 우리가 영어권들 이세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따라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 랠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9,000명 정도 모여서 대학생이선 영 어덜트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기가 힘든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한번 같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감히 여쭙니다. 우리 KWMC가 다음 세대를 꿈길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끼리 모였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30대 이하가 몇 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이제 6월절 행사인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본문이가 그날들을 마시고 그날들 6월절 행사를 마시고 돌아갔다 보니까 그
부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알지 못하고 뭘 몰라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수의 아버지 예수라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행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텐데 저는 다른 거 여러분 피곤하신 일들 기숙사에서 아파트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왔다 갔다 반복하시면서 힘든데 제가 여러분을 꼭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만사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 상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를 다시 확인하시고 이 현장을 떠나서 여러분의 사역지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하신 거니까 어제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봄은 우리가 부흥 때문에 어제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됐습니까? 한국의 봄, 교회의 봄, 여러분의 가족의 봄. 전 이런 생각이 교회의 봄이 뭐냐? 봄이 뭘까? 봄은 제가 보니까 이 빈자리가 꽉 차는 거 여러분 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봄은 제가 볼 때는요. 봄은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봄이지만 가짜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예수를 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저는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겼어요. 저는 교회를 지어보고 체육관도 지어보고 그리고 개척해서 우리가 사다 보니까 30년 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제 책을 보면 책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제 모습하고 지금하고 확연히 딴 인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때는 제 두발 상태가 두발의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초토화돼가지고 그러나 한번 사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일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가정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잃어버릴 게 많지만 세상 만사를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를 일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멘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카고 여러분들 윌로프리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제 가서 몇 번 말씀을 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30년 됐을 때 그 전체를 역사를 갖다가 분석하고 애널라이저에서 책을 하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아는 교회입니다. 많은 한국계 목사님들 형수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 성장의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부러워하고 배웁니다. 30년에서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Reveal Where Are You? Reveal Where Are You?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간단한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할머니 목사님이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했더라. 여러분 사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보세요. 저는 그래서 후배들에게 저도 제일 하는 말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하는 테크니션이 아닙니다. 설교자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복음 안에 한 번 사는 내 전 세계를 걸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설교 현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많아요. 저는 하여튼 선교사님 보면 무조건 저는 중요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선교사님한테는 다른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인상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어쩌고 변죽을 일렸다는 거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들 제 말씀은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키우고 다음 세대의 우리의 리더를 키우는데 교회마다 그런 말 안 하는 교회가 하나 없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땅을 다음 세대 키운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어떤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도시권에 13개의 도시 말고는 지방값은 없습니다. 이민계 여러분들 4천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저도 이민계 36년 사귀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4천개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한 2천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정말 건강한 교회는 몇 개가 됐다. 선교사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번 대회는 정말로 다른 때보다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이나 우리 임원들이 절대로 선교사님들 불편스러울까 봐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처음 동원했어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대화적을 한번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KWMC 여러분, 이민교회를 중심한, 교회를 중심한 선교협의체입니다. 이민교회가 멸절되버리면 이 선교대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살려면 교회 안에 버립니다. 조직도 있고, 뭐 운영도 있고, 매니지먼트 하나의 만천을 제가 볼 때는 어떤 교회가 보니까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잃어버린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도탄 가운데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제가 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서 아니고 사실 건물 때문에 아닙니다. 건물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를 지어가고 교회를 사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예수 잃어버리고 어느 교회 보니까 예배당도 크고 뭐 이런 데는 여러분 아는 교회인데 제가 서울에 가서 하루 종일 가면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 그러면은 너무 아름다운 럭셔리한 컨템포러리 빌딩에다가 아름다운 순전히 있는데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아픈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예수가 보이죠. 담임 목사님은 보이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 거기에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 전 하나님 우리 한국민족을 동원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 지구촌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역사적인 분기점에 와 있는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선교의 열정을 보세요. 다음 세대입니다. 선교는 사람 키우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4절에 보니까 40절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건 뭐라고 하냐면 동행 중에 있는 일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일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기에 친족과 아는 자들을 찾았지만 예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예수 잃어버렸어요. 예배당 직분 아니고 예수 잃어버렸어요. 선교의 프로젝트 어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예수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엉뚱한 열심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지 잘못됐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인간은 또 목숨까지 걸렸다는 인간이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한국교회 예수의 이름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여러분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의가 없음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분들이 잠도 못 잡는다 그러기 때문에 또 싸웠냐고 그러고 오늘 왜 교회 안 가냐고 그러고 나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을 제가 봐요.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를 건물할 때 이 샌디에고라는 동네는 아름답지만 교회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업은 참 힘들어요. 교회를 알아보니까 3시 이후에 쓸 수 있다. 1시나.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 3시까지 뭐합니까? 빨래합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몇 시에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11시? 그럼 우리가 9시 될 수 있냐? 먼저 쓰는 임자리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에 되겠습니다. 9시 20분 해가지고 그랬으면 1시간 딱. 근데 나가가지고 또 이제 참 이상하지 우리 교회들 보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꼭 또 싸가지고 와서 먹는 거야. 남는 것만 먹는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꽉 교회에서 먹어요. 뭐 남을 못 먹고 뭐 저런 거 뿌려가지고 먹다가 또 엎치려지고 말이야. 그걸 먹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예, 뭐 반찬이 없으니까 막두개에다가 국물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데 보면 교인들이 다섯 명, 열 명이만큼 제가 설교하다가 아, 큰일 났구나. 오늘 국이 모자르겠구나.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다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물만 갖다 부으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가나버린 자체에서 배웠다고 말하기 때문에.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재밌는 교회입니다. 빨리 말을 하라고. 저들이 9시 반, 10시 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건너편에 가가지고 뭐 이스탄이 분야 나시가 겨울도 뭐 바빠요가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또 한 시간 하는데 뭐 그 숫자가 그 숫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저희만 쓰지 않고 또 딴 저 다른 인종도 쓰는 교회긴 한데 뭐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아침에는 우리가 9시 반에 10시 반까지 이렇게 드리면 그 다음에 미국 교회에 성경 공부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밥 먹고 와서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침에는 미군이 쳐들어오고 오히려 중국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물질주의가 많이 팽배해서 그런데 서울도 제가 이제 1년에 많은 서울 가다 싶었는데 가보면은 어느 교단십니까 이제 물어보면요. 에 저는 소망교단입니다. 저는 이제 세문안교에서 보게 돼 세문안교입니다. 뭐 아니면 뭐 명성교입니다. 뭐 소망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교회가 사이즈가 작으면요 그냥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냥 천호동의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름이 없냐 그러면 뭐 이름이 이제 안 되는 이 꼬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가 뚱뚱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된다 하는 말은 교회가 뚱뚱해지는 게 아기라는 아기가 뚱뚱해지면 됩니까? 아니요 건강해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원하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부흥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다음 세대들은 우리에게 올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들은 뭐 하여튼 2세대를 1세 교회라고 제가 30년 목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을 때 태어나가지고 근데 뭐 지금은 다 뭐 저희 아버님도 안 믿었어요. 저희 아버님 군에 오래 계셔가지고 이마에 계급적도 괜찮은 거예요. 네? 한 번은 그 아버님의 계급장 그거 여권이 빛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확 집어넣었어요. 인사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거는 동결입니다. 동결. 하늘에 내린 별 받아야지. 그 아버님이 예수 안 믿었어요. 어머님도 안 믿었는데 이제는 저희 어머님 권사님 뭐 권사라고 잘 본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아버지는 우리 아버님은 장로, 동생들 다 장로 받았어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 얘기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각 나라에 힘 있는 나라에도 국조가 거의 다 독수리야. 러시아도 독수리, 미국도 독수리, 캐나다도 독수리, 이태리도 독수리. 우리나라 국조가 뭐냐니까 뭐 까칠이라든 우리 국조가 없대요. 독수리는 폭풍이 올라오면 그 위로 올라갑니다. 설교사 여러분. 폭풍이면 폭풍과 날개를 계속 하면서 이 시대의 믿음에 우리 젊은 우리 후세들이 참사시름 기억되게 돼. 독수리처럼 호연적이를 넣고 환광사는 그 인생을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나를 보라고, 내 가정을 보라고, 우리 교회를 보라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어요. 인격이, 인테그리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분기점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냐. 예배당 여러분 치세요. 선교 프로그램 만드세요. 뭐든지 하세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교회고 뭐고 말이죠. 그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단체, KWMCK, MF 뭐였든지 여러분 우리는 망사를 다 잃어버리지라도 예수를 잃지 않는 단체, 교회, 선교기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종환의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습니다. 마침 꽃은 절여도 향기는 절지 않는다. 수준이 높아졌는데 갑자기 전달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불편스러운 비가 내린지 모르죠.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뭘 했든지 우리는 잃어버릴 게 많다고 그랬죠. 건강도 명예도 영광도 다 잃어버리세요. 건강, 친구, 사랑하는 사람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생애에 한 번 사는 일생이 예수님 일찬에 행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라이 포스는 미국에는 말입니다. 북측을 터뜨립니다. 독립기념일에 전 우리 교회들을 바닷가로 다 나오라고 해요. 집동네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도 폭죽을 뜨고 그러지 말고 바닷가로 만나면 지옥 간다고 다 나오고 할머니하고 다 나오라고 해요. 바닷가에 샌디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이제는 9시인가요? 9시인가요? 폭죽을 펑! 펑 터져요. 여러분 이제 5분에 폭죽이 터집니다. 깜깜한 밤중에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사는 이 인생을 조명탄처럼 예수의 영광을 터뜨리고 주님 부를 때 인격의 신앙의 고백에 이 질문하는 딱지 사랑하는 나를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소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목회하는 것, 설교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건 신앙입니다. 희생. 우리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계실 때 우리 어머니는 나 때문에 헌신하셨구나. 희생. 십자가에 나와 돌아선 그리스도 예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분이 그가 헌신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가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비밀, 이 영광스러운 이 비밀의 세계를 다음 세대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인격으로 KW 이 단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기를 예수님으로 주십시오. 아멘.